사실 인류가 지금까지 광기 어린 그 폭주로 달려왔는데요. 이번에 그 코로나19 이제 팬데믹 사태를 이제 맞닥뜨리면서 마침내 그 문명사적인 그런 대전환을 일으켜야만 할 그럴 전체 절명의 그 시점에 이제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오늘날 대한민국이 봉착한 그 차별금지법이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그 이론적이고 사상적인 토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젠더주의와의 그 법제와 젠더 정책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그 젠더 정책은 그 지난 200년 동안 그 서구 세계에서 그 성규범을 해체를 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종국적으로 기독교를 해체하고자 했던 그 영적이고 그 사상적인 흑역사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그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제 연구를 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제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연구한 지 2년째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그 지난 2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 발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1789년도에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그로부터 이제, 그리고 1968년도에 68혁명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서 오늘날 이제 50년이 지난 이 역사, 이 기간 동안에 그 동성애 그 옹호 진영이 그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그 패륜적인 그런 성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대단히 그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제 많은 그런 지성인 그룹들이 있고 또 활동가 그룹들이 있는데 이들이 각자 그 다른 그 관심사와 그 이해관계가 있지만 그 오직 그 하나의 그 핵심 목표를 위해서 우기 투합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규범의 해체와 가정의 해체와 기독교의 해체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인물이 이제 칼 마르크스인데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 모든 그 패륜적인 성혁명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기반을 이 마르크스인이 그 제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칼 마르크스는요, 그 유언가도 같은 책에 이런 어록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성스러운 가족,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의 비밀은 지상의 가족이다. 전자를 사라지게 하려면 이론과 실제에서 후자가 먼저 파괴되어야 한다. 일부 일처제는 촌충과 같다. 라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파괴를 하려면 이제 가정을 해체시켜야 하는데 그 가정은 일부 이처제의 이제 견고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장려하고 일부 다처제 및 일처 다부제를 옹호를 하고 그리고 앞서 그 다자성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폴리아모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폴리아모리를 그 지향을 해서 성규범을 그 해체시키고자 한 것이 바로 이 마르크시즘의 이 그 성혁명, 마르크시즘의 그 가정해체의 그 의도이자 결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그 문화마르크시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가장 그 문화마르크시즘, 네오마르크시즘 동일한 사상에 대한 표현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인물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기독교 문화를 붕괴하기 위해서 그 감옥에서 11년 동안 그 처절하게 보내면서 노트 한 32권 정도의 분량으로 그 작성을 했던 그 옥중 수기가 이제 사후에 발표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오늘 그 지금 21세기 서구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과 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그 대비가 되면서 아마 경황을 금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문화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두 번째로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세 번째로 가족을 해체시켜라. 네 번째로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옹호 교육을 실시하라. 다섯 번째, 기독교 교회를 해체시켜라. 여섯 번째,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일곱 번째,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여덟 번째,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라. 아홉 번째, 복지 정책을 강화하여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증가시켜라. 열 번째,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급하게 만들어라. 열한 번째,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예. 이런 그 막시즘과 네오 막시즘의 예, 그 이제 세력들이 결집해서 이제 나타난 것이 바로 이제 68혁명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의 그 모토가 이러했습니다. 너 자신을 억압적인 기독교의 성도덕으로부터 해방시켜라. 너의 성충동을 만족시켜라. 그래서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라는 낙원을 창조하라. 사실 이 68혁명이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특별히 서구 그 현대 그 문명사가 68혁명 이전과 이후로 양분될 만큼 대단히 그 인류 문명사에 폐해를 끼친 그런 혁명이었는데요. 이거를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기독교 그 성도덕을 조롱하면서 직접 공략을 했다라는 그 68혁명 세력이 기독교를 그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 그 서구 세계의 교회들의 반응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예, 제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은 여유가 있으면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강의를 하면 참 좋은데 지금 제가 좀 시간을 쫓기고 있습니다. 얼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그 68혁명 세력 이 막시즘 세력들이 이 가정을 성기범을 해체를 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기독교를 해체하고자 거센 그런 시대적인 그런 조류를 형성했을 때에 너무나 놀랍게도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당시 서구 세계의 교회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침묵으로 일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그 사실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패륜적인 성혁명의 도전 앞에서 과연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침내 그 200년 동안의 그 영적이고 사상적인 흑역사가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발음으로 이제 그 집중되어서 인류 문명사의 대재앙이 이제 도래하게 되었는데요.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왜 인류 문명사를 위협하는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선의가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 이유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젠더 이데올로기는 음란하고 폐역한 그런 성혁명으로 이 세상을 성형화시킴으로써 타락과 폐륜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이제 이 인류 문명사에서 위험한 그런 혁명이 되는 것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를 연구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 성별 해체의 그 이 젠더 메인스트리밍을 주로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 섹슈얼라이제이션, 이 사회 전체를 성형화시키는 것이 이 필연적 성혁명의 핵심 전략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특별히 이 다음 세대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이들을 희생양을 삼아서 이 사회 전체의 타락과 폐륜을 확산시키는 것이 이 폐륜적인 성혁명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68혁명 당시에 핵심적인 교육을 받은 이들 가운데서 이제 성장을 해서 글로벌 정계 재계 뭐 사회 문화 뭐 언론 학술계 심지어 종교계 이렇게까지 두루두루 이제 수장이 되어서 그들의 파워 엘리트층을 이제 형성을 해서 이제 이 대대적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뭐 유엔의 수장이 되기도 하고 유럽연합의 수장이 되기도 하고 각국 서구 세계 행정부의 그 파워 엘리트가 되어서 그리고 그러한 이제 그들의 압력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도 이렇게 그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력이 무서운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이성에 기반한 일부 유차제를 파괴를 하고 성소수자들의 폴리아모리를 옹호함으로써 이제 가정을 해체시키기 때문에 인류 문명을 위협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신론적이고 무신론적인 시대 사조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특히 이제 신학계를 이제 퀴어 신학을 통해서 이제 타락시키기 때문에 인류 문명을 위협을 하는 시대의 사조인데요. 그 사실은 이 부분은 뭐 그 넌크리스천들에게는 큰 의미가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는 이 세상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타락을 하고 특별히 이 신학자들이 그 폐륜적인 길을 걷게 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의 문명은 그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 그 앞서 우리 김영환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젠더 정책이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앞서 제가 이 젠더 정책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법제화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1948년도에 제헌헌법 제20조와 그 다음에 현행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평등에 기반해서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이루어졌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양성평등과 젠더평등 저는 이 성평등이라고 하자고 젠더평등이라고 저는 이제 젠더의 의미를 부각시켜서 우리 국민들에게 젠더의 위험성을 좀 알리고 있어서 젠더를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어쨌든 그 양성평등과 젠더평등은 분명히 그 목적과 의도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성평등과 젠더평등의 갈등이 이제 수면에 드러나게 된 계기가 이제 제2차 양성평 여가부가 그때 계획을 세웠던 양성평등 그 기본 계획이 2차에 이르러서 양성평등을 성평 젠더평등으로 이제 변경을 했다가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인 그런 반대로 결국 이제 원안으로 복귀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NAP가 이제 그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젠더평등을 의도적으로 이제 사용함으로써 그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젠더평등이 법체계에 그 진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여기 지금 윤찬 목사님도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그냥 애석하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젠더 정책이 실제로 이제 적용이 된 교육 현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갑자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작년에 그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 교과서를 총 27종을 이제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100% 젠더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안까지 제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 그러니까 젠더적인 성이해로 성 정체성이 혼란을 초래하는 젠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대안을 제시를 하냐면 이 생물학적인 성인 섹스와 이 사회문화적인 이 젠더를 서로 총체적이고 전인적으로 이해를 해서 건강한 성 정체성의 형성을 독려하는 교육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소수자에 대한 동정과 미화하고 혼재에 대한 그런 동성애 옹호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교과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그 객관적인 문제 상황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교육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이 소수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장애인, 뭐 여성, 난민하면서 슬쩍 이제 성소수자, 그 다음에 이제 HIV, 그 에이즈 환자를 이렇게 넘어서 같은 레벨에서 이제 그 차별받는 소수자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김준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성애와 에이즈 사이의 그 명백한
대한 이런 의학적인 상관성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학생들에게 성윤리가 부재한 그 성적 권리 중심의 조기 성애화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은 이 성적인 활동으로부터 멀면 멀어질수록 아주 창조적으로 그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성윤리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가르치는 교육을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조기 성접촉에서 발생되는 피임이라든가 낙태와 성병으로 인한 문제와 위험성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제 가르칠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거 경향신문 2019년 10월 15일자 그 기사를 여러분 메모를 하셨다가 반드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교육 이젠 젠더교육이다 하면서 정말 언제부터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사가 이런 그 기사를 싣게 되었는지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정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서 기자들이 독일 현지에 가서 취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규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교육 주도, 국가 주도의 아동 및 성소년 성애화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성윤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그 축약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 성교육이 성윤리가 부재한 성적 권리 중심 피임 위주의 조기 성애화 교육인데 특별히 그 혼전 성관계를 정상적인 것으로 용인하는 가운데 임신을 생명의 저주로 인식해야 하는 그런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그 대안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동심을 보호하고 창조적인 삶을 위해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가르치는 교육이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특히 혼인관계 안에서의 성관계를 전제하는 가운데 결혼을 통한 임신을 축복받는 생명인대의 교육이라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학생들에게 혼전순교의 교육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처음에는 이 학생들이 좀 구태의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염려를 했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혼전순결이 이것이 신앙적으로 대단히 귀한 가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젠더 주류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드린 말씀이 많은데요. 이 지금 성별의 젠더 주류와 정책을 통해서 이 젠더 평등 교육이 시행이 되는 것을 제가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 젠더 메인스트리밍이 아니라 이제는 이 패밀리 메인스트리밍으로 인류 사회의 근간인 성별 질서와 가족 공동체를 확고히 세우는 교육으로 저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문명사의 위기를 학생들로 하여금 직시를 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이 나라를 이 시대 문명을 결국 이끌어 나갈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 지금 현재 교과서를 보면은 남성과 여성 간의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분리주의적인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남성과 여성 간에 서로 상생하고 서로 연대하는 협력 파트너이자 동료 관계를 독려하는 교육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교과서에서 이제 여성 혐오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서 출산과 육아를 여성의 영역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혐오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 시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남녀 갈등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서로 생전에 해로운 존재로 갈수록 성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서로 상생하고 연대하는 그런 남녀관계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젠더 정책의 도전에 직면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이제 일부 일처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륜적인 그런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첫 번째로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확산으로 가정이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인류의 귀중한 보고이자 세대를 잇는 생명줄인 가정공동체를 건강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죽음을 연구한 종교사회학자 바로 저입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 젠더 이데올로기를 연구하기 이전에 이제 이미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을 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시체를 끊임없이 새롭게 부여하는 하부
구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와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이 존엄한 삶을 향유를 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하여 해서 존엄한 사회, 존엄한 이 시대 문명을 만들 수 있는 최대 변수가 바로 건강한 가정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 인류 문명의 과제로 건강한 가정 구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인간 자신을 지키는 일이 되고 싶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 그리고 문명 자체를 지키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젠더 이데올로기가 음란하고 폐역한 성혁명으로 타락과 폐륜을 확산시키는 상황 속에서 성혁명에 굴복해서 초토화된 서구 세계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거룩하고 성결한 성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요. 저는 특별히 한국교회가 거룩한 성혁명을 일으켜야 될 당위성이 한국교회 밖에 이 사명을 감당할 나라가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히 이제 결혼 및 가정 중심의 성결한 성윤리의 구축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신성한 결합인 일부 위처제 안에서 인간의 성이 가장 거룩해지고 보호받고 축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한민족과 이 한국교회를 장차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가 가장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및 가정 중심의 성결한 성윤리를 반드시 한국교회가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쭉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21세기 폐륜적인 이 성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인류사회의 기초를 지키기 위해서 다섯 가지로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젠더맨 수리닝 대신에 페미니맨 수리닝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구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은 오직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요즘 동성애자들이 입양에 대한 권리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아이들을 생물학적으로 엄마 아빠와 이 보호 속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의 이 섹슈얼라이제이션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것을 이제 막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폴리아모리가 여기에서도 제가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게 지금 점점 이 논의도 확산이 되고 지금 실제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 전체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사회 각계 각층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유해한 그런 모든 환경들을 규제를 하면서 국민들이 잘못된 성교육과 그로 인한 아동 및 청소년의 그 섹슈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교회의 과제도 있습니다. 이 사랑과 성, 또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값진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부활시키고 이를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재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권리도 부모가 그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 왜곡된 성교육에 맞서 싸우면서 그 아이들이 그 인생을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지금 앞서 왜 이런 우리 미성 교수님도 왜 이런 성혁명이 일어났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해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대로 넘어갔는데요. 어쨌든 이 폐륜적인 성혁명의 주체가 바로 이제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이 크리스천 여성들의 이 사명이 대단히 중차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영적이고 사상적인 기반이자 인류 문명을 위협하는 이 마르크시즘, 이 네오 마르크시즘에 대한 치열한 연구와 단호한 그 응전을 통해서 21세기 문명을 이제 사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PPT인데요. 여러분 이 비터 프랭클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가장 강력한 두 세력,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과 공산주의자 사이의 대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와 이 마르크시즘은 끝나지 않은, 종교되지 않은 영적이고 사상적인 대결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의 예언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는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치열하게 대결하는 전장이 되었죠. 이것은 21세기를 사랑하는 인류에게 인류 문명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시대적인
사면허 과제를 부과를 하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이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사학을 학부 때 이제 전공을 하면서 마르크시즘과 주체사상에 대해서 제가 집요하게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마르크시즘을 그 아주 명쾌하게 비판하는 그런 좋은 양서들을 접하고 또 좋은 교수님들을 이제 만나는 축복을 통해서 제가 기적적으로 사상적인 대혼란을 비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 마르크시즘이 하나의 그 불온하고 위험한 그런 이제 사상 정도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대결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공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저는 사실은 21세기 기독교는 종교,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것이 불가능하게만 이제 여겨졌었는데 일평생 기도하고 준비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1세기 기독교, 특별히 이 한국 교회의 제2종교교육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